자, 2021년 자 닭띠 여러분들의 이제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9세 개유생 여러분들은요, 올 한해는 안정적입니다. 안정적인데요,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지 마세요. 멀리 가지 마시고요. 뭐 닭띠 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삼재는 크게 안 겪었지만은 특히 29세 여러분들은 뭐 올해는 이제 매매나 이제 이런 게 매매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동산 이쪽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. 그 여기에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이득이 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. 해보시고 이제 29세 여러분들 뭐 주변에 이제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경우 여인 뭐 친구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연인 관계 있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요.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으니까 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뭐 올해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열심히 이제 도약을 해가지고 자 성취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해라고 보입니다. 41세 이제 여러분들 신유생 여러분들은요 운이 열리거든요. 열리니까 뭐 하시는 일이나 이제 뭐 금전적으로 이제 이익이 따르니까 내 능력을 닭띠 여러분들이 똑똑하시거든요. 특히 41세 신유생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 재치도 있고 기질이 참 좋습니다. 좋기 때문에 뭐 내가 내 능력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하시면은 올해에는 이제 좋은 이익과 이익을 창출할 것이며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.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익이 이렇게 난다 해가지고 있잖아. 야, 니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하자. 그런 거 이제 동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동업을 하시면은 내한테 이제 손해가 보이거든요. 손해가 보이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.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 한 해는 진행을 뭐 사업이나 이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괜찮은 해라고 보입니다. 53세 기유생 여러분들은요. 주변에 이제 주변에 도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전이나 이제 뭐 재물 이런 거를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해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이제 기유생 여러분들은 좀 약간 차분하게 이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금방 팍치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조심해가지고 잘 보내시면은 뭐 올 한 해는 크게 이제 실이 되는 거는 없고 이제 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이거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찢딱 해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. 뭐 내 돈 많다고 막 밖에 나가지고 떠벌떠벌 하지 마세요. 아시겠어요? 그러면 누가 옆에서 있잖아요. 니 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하면서 있잖아요. 스트레스 받아요. 스트레스 받으니까 올 한해는 내 혼자 조금 해가지고 이제 모았더라도 내 혼자만 알고 계세요. 아시겠죠? 뭐 신중 뭐 다 이제 삼재락 해가지고 크게 나쁜 운은 아니니까요. 올 한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65세 정유생 여러분들은요. 올 한해는 대체적으로 순조로워요. 순조로우니까 뭐 사업이나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순탄하게 이제 순항을 하실 거라고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무난하게 잘 지나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닭띠 여러분들의 2021년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